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일곱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는 터키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교회는 없지만 그 교회 흔적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이 뜻은 어떻게 번역하면 사람이 이긴다, 백성이 이긴다, 아니면 사람이 다스린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까요? 라오디게아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 위주, 사람 중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한 대신 사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했던 사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가 부자였었었고 그리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작 너희들이 진짜 가난하고 너희들이 눈이 멀었고 너희들이 벌거벗은 건 모른다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가 덥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너무 미지근하고 너무 역겨워서 내가 입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언젠가 올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셨고 그것이 벌써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기복신앙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번영신앙 여기 오게 되면 축복 많이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몰리는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많아지니까 큰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은 심지어는 대형교회다,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부럽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부러움 받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 것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가서 그 안에 안 계시고 그 교회 주인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들어가기만 하시고 문을 두드리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인 우리 보고 마음을 열라고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을 열라고 열고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다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오면서 이 교회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거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요즘은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은 어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 결혼이 하나님 뜻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천국 간다고.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두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로 돌아오라고. 다시 예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 위주보다 사람 위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어떻게 하면 물질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오직 예수로 돌아오는 저와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게, 저와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77억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만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